해내면을 22코스. 22구간이요? 예, 네. 22코스를 가는데 영덕 구간 네. 마지막 코스입니다. 네, 1구간 10코스. 예. 네. 지금까지 몇 킬로 걸어왔죠? 우리 부산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마 350킬로 정도 걷고 오늘 구간까지 다 걸으면요 예. 370 정도 되고 아마 남은 게 400 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부산으로 출발해가지고 네. 우리가 대소산 봉수대로 해서 네, 대소산 예. 봉수대로 해서 예. 시리 전통마을로 해서요 예. 그 다음에 대진항 예. 네, 그리고 고래벌 해수욕장을 마지막으로 예. 네, 오늘 코스 목은 사색의 길이라고 네. 네, 그렇죠. 한 17km 네.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네. 역사와 문화 네. 네, 사색이 녹아있다고 하니까 네. 네. 이제 아름다운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기대가 많이 되어요. 네. 네. 그래요. 여기 촉사관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네. 예, 출발.
여기가 대소산봉선. 네. 와, 이렇게까지 전망 좋은 줄 몰랐네요. 회원님, 지금 우리가 축산항을 출발한 지 4km 지점에 왔어요. 네. 여기가 해파랑길 22코스이기도 하고, 네. 블루로드 C코스잖아요. C코스죠. C코스, 네. 모건 사색의 길. 네. 이색 모건 선생님이, 네. 네. 이쪽이 고향이고,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화들도 있고요. 모건, 네. 사색의 길. 그렇죠. 예. 네.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주세봉. 아, 주세봉 참. 아, 쓰는 신재 주세봉 선생. 여기 얽힌 일화. 아, 이곳에서. 아, 그게 뭐죠? 그거죠. 그 아버지 구한 거요. 아, 네. 맞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주세봉이 어린 시절이에요. 이 시를 굉장한 이신데 이 시를 유년 시절에 썼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나오시냐 하면은 그 주세봉 선생의 아버지가 그 죄를 짓고 하옥이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관찰사한테 찾아가서 막 그 업대를 빌고 했는데 그 이제 그 동네 관찰사가 일제에게 관찰사가 이 망일봉이 올라가는 거를 알고 따라 올라가서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사가 아, 네가 시를 잘 짓는다고 들었다. 그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시를 지어보면은 아버지를 그 이제 그 풀어주마라고 해가지고 요 망일봉을 보면서 즉석에서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이게 망일봉이라는 시네? 네, 그래서 이게 망일봉이라는 시. 고향에 낙엽이 쓸쓸히 날리겠지만 높은 봉우리에 한번 올라 해돋이를 보니 금빛 햇물인 하늘과 이어져 있고 수레바퀴처럼 밀려오는 파도는 지축을 쪼개내 상고의 큰 도량은 산과 바다를 삼킬 듯 넓지만 서생의 크게 뜬 눈엔 천지가 작아 보이는데 만약 겨드랑이에 날개 생겨 날 수 있다면 아득히 먼 만장 구름 위로 한번 날아보려네. 왔다. 소년의 호연지기가 그러네. 진짜 그대로 나타나는 멋진 시네요. 그러네. 진짜 역사와 사색이 있는 길이네 여기가.